안녕하세요. 연우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휘를 하나 알아보는데, 악시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악시가 붙는다는 악시즌, 산소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MORON이 있는데, 제가 그 옛날에 좀 가본 적이 있어요. 모란이라는 곳에. 이름이 이쁘지 않습니까? 모란꽃 필미럽, 모란. 성남시 근처에 중동 못 미쳐서 뭐 그쪽에 있어요. 모란꽃, 모란. 이름이 이뻤어요. 근데 요즘은 술집이 많아요. 뭐 코로나 시절이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유, 영어로 발음이 이게 모란, 모란 이렇게 발음을 해요. 이거 거의 비슷해요. 근데 뭐 이름 모란 사람들이 들으면 뭐안 좋은 얘기지만 모란은 멍청이 바보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영어니까 뭐 모란. 근데 악시는 산소 같은 여자 알지죠? 이 영어도 악시가 날카롭고 신맛이 나는 거예요. 어? 왜냐면 이 영애가 또탁 나오면 뭐 우리는 산소 그러면 산뜻한 그러죠. 영어로도 날카롭고 날카로우면서 신맛이 나는 걸 뜻해요. 그 이게 하면 산소 같은 바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보면 바보지. 산소 같으면 이영애 그럼 되겠지만, 산소 같은 여자 이영애 이름 되겠지만, 산소 같은 바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모순어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이 단어가 붙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모순어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Because the truth of 문제의 사실은, he had treated Becca. 그가 백화를 생각 없이 대했다는 것이다. Worse than that.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he treated her 요거 purposely thoughtfully 목적을 갖고 생각 없이. 아니 목적을 갖고 생각 없이라는 게좀 이상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how was that? 이거 요 purposely thoughtfully 요거가 뭐뭐로는 어떨까요? 이렇게 한 거죠. 이게 주고 that was 보가 how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생각 없이 목적을 갖고 생각 없이라는 게좀 이상한 거죠. 목적을 갖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아 여기 들어갈게. oxymoron이에요. He had wanted her to dislike him. 그는 그녀가 자기를 싫어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He had been so attracted 아주 이끌려서 Even when he was with Jesse, 제시와 함께 있을 때조차도. And that, when he and Becca, 그와 베카가 실제로 같은 축에다 함께 살았을 때도, he never been to feel right about it. 한 번도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A part of him, 그의 일부분은 had believed Jesse. 제시가 still alive, 여전히 살아있다고 믿었고, 살아서 자기를 보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Jesse accused him, 그를 being a trap, 백화에게 끌렸다고 비난을 했다는 거죠. It had been, 안 보이네요. 또 내려가야지. 어떡하겠어요? It had been the basis of their last, 맨 마지막에 싸운 것의 원인, 근본이었다. The last time he had seen her. 그녀가 살아가기 전에 그녀를 본 마지막 시간인 거죠. 마지막 때인 거죠. 자, 2번으로 가서 is은 inactive, active. 요거 말이 안 되죠. 비활동적인 활동적인 몰몬이다 이거죠. 어? How's that? 이거 악시모론은 어떠냐? 근데 여러분이 단어가 어려우니까 제가 장난을 이렇게 프리즌을 해서 산소와 몰몬교 아시죠? 몰몬. 요거 참고로 해서 MORON이죠. MORON. 이게 모란이잖아. 산소가 악시가 있으니까 두 단을 합쳐서 보면 악시모론이 된다는 거죠. 자, 내려가 보죠. 모르몬, 우리가 하는 모르몬 교회. 자, 요거 MORON은 모란 이렇게 발음합니다. 모란 꽃 필면서 그 모란, 바보. 참 엉뚱하죠? 그 다음에 악시모란, 이게 모순어법이에요. 산소같이 날카로우면서 바보. 날카로운 바보. 이게 좀 우습잖아요. 이게 모순어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시즌 우리가 산소라고 하는 거 산소라고 하는 건 악시는 날카롭다는 뜻이고 쟤는 제너레이터 만들어내는 거 날카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 산소 같은 여자 이런 거죠. 악시는 신맛이 나는 날카롭고 예리한 뜻인데 여기에 모란 이 바보가 붙으면 날카로운 바보가 되는데 이건 상호 모순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oxymoron, 이건 모순어법으로 청하게 되는 거예요. 예컨대 crowded solitude, 군중 속의 고독. 아, 이게 뭐 군중 속에 어떻게 고독해요. purposedly sorceress, 이건 안 본문에서 얘기한 거죠. 이게 목적을 갖고 생각 없이, 이게 모순어법. inactive, active, 비활동적으로 활동적인, 이것도 모순어법인 거죠. 아무튼 몰몬과 악스이전에서 악스모란, 아, 이걸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모란, 강세는 앞에 있으니까 모란, 앞에 강세가 오니까 모란 좀 내려야 되겠죠. 뒤에는 모란, 모란, 이런 바보 그럴 때 악스모란, 아, 모란하고 발음이 같습니다. 아, 뭐 재미있는 표현이었죠. 아무튼 뭐 재미있는 표현으로 예,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